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이썬과 STM32 모듈을 이용해서 대기압 고도 센서인 BMP280을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STM32 모듈을 이용해서 대기압 고도 센서인 BMP280을 제어할 건데, 우선 모듈을 이와 같이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카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했었을 때처럼 똑같이 이 정보를 OLED 디스플레이에다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4핀 하네스 케이블로 여기 연결하시고 여기 BMP280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 BMP280을 제어하려면은 마찬가지로 BMP280 모듈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가 있고요. 전체 선택, 복사,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bmp80.py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저장. 이렇게 하면 bmp80 모듈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얘는 그냥 아이스퀘어 씨한 다음에 2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복사 잠시 인스턴스 while true 기하 고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온도 첫 번째, 그리고 기압 헥토파스칼, 그리고 고도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BMP80을 제어를 할수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STM32 모듈을 이용해서 대기압 고도 센서인 BMP280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